오늘도 아픈 거야? 감기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머리가 아프네. 어제는 배 아프다고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도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오늘은 머리 아픈 거야? 나 원래 매일 아프잖아. 나도 가서 껴볼까?
너랑 지금 정이 간다고 애들 너 끼워준 거 아냐? 아니 절대 못길걸. 왜냐면 지금 네 속에 외로운 형이나 두려운 형이 가득 가거든. 너도 한번 가보지만 가봐. 그래, 내 주제에 친구는 무슨, 그냥 혼자 놀아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다 마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광고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내일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3월 캠프가 시작됩니다. 자, 너무 신나죠?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아, 그딴 데로 왜 가? 아, 오늘 새로 나온 게임, 아, 저 새로 나온 게임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아, 난 엄마랑 과자 마트 장보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날이야. 아, 가도 나랑 놀아줄 사람 없을 텐데.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다 쫓아내. 우리 예수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나도 양말 샀다. 그치? 별로야. 주인께 훨씬 더 예뻤어. 저기 얘들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어? 안 그래도 당연하지. 나도 이렇게 예쁘다. 어? 우리 넷이 똑같아. 대박! 이전에는 친구들이 저랑 놀아주지 않을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네, 사회 캠프에 다녀오고 기도도 받고 열심히 말씀도 들으니 친구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어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불쌍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 겁니다. 어린이